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서울 시내 한가운데에는 100만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100만 명. 뭐 주최 측은 1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자, 100만 명보다 더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 교단, 전 교파 통틀어 가지고 전부 다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독교계의 가장 취약한 중에 하나가 서로가 반목하거나 갈등하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했다고 하는데, 정치적으로 이 다른 목소리가 있지만 지금 여기서 오늘 핵심은 바로 차별금지법 반대.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좋은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동성애를 반대한다. 동성애. 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따로 있고 그 역할도 따로 있는데, 그런데 남자가 여자 역할을 하고 여자가 남자 역할을 한다. 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은 헷갈리고 있습니다. 마치 이게 축제처럼 이렇게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레인보우 축제다 해가지고 곳곳에서 행사를 벌이고 있는데, 자, 거기 나온 보면 아주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자, 그렇게 해서 이 화장실도 남녀 그리고 제3의 성의 화장실 이런 걸 마련해 놓고 있고, 자, 육상 또는 권투 선수 가운데, 자, 이게 여성이 근데 갑자기 남성이 여성 선수를 뛰고 있는, 자, 이 정말 웃지 못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자, 세상에는 아무리 바뀌어도 변치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다르고, 자,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다르고, 암컷과 수컷이 다르고, 역할이 다 다른 겁니다. 자, 이게 차별금지법 하나 같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사회 다시 기본, 질서로 돌아가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이걸 위해서 지금 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오늘 지금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눈에 보더라도 수십만 명, 수십 명, 자, 수백 명, 수천 명,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서울시 시청 앞에서도 모여 있고, 곳곳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한 소리로 외치고 있다는 것. 자,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는 게 지금 대한민국에는 그동안 너무나 없었다. 하나의 목소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힘들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목소리가 없었다. 자, 이걸 보면 좌파들이 요구하는 목소리가 바로 차별금지법, 뭐 평등, 이거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가치를 보면은 진보 좌파의 가치와 완전히 다른 거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기독교인들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수백만 명에 대한 기독교인들 가운데 한 백만 명 가까이가 지금 서울시 일원에, 자, 서울시 광화문 광장 포함해서 서울시청 앞에 등등에서 모여서, 자,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회에 대해서 어른이 없고 주도적인 가치가 지금 뭔가 전도되고 나니까, 자, 이 이재명 같은 자들이 당 대표가 되고 대통령 되려고 하고 있고, 국민으로부터 지탄받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가야 할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이런 상황. 자, 이게 전부 다 지금 자기마다 저마다 기본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다. 지금 여기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자,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것처럼 대한민국도 지금 이런 종교 개혁이 필요하다. 자, 평양에서 시작됐던 과거에, 자, 여기 장대인교에서 시작됐던 대부흥 운동. 자, 이것은 지금 우리 부흥보다는, 자, 이 지도자, 종교, 특히나 이 우리 사회에서 그 가치의 영역을 담고 있는 이러한 분야에서의 이 뭐라 그럴까, 역할, 이 지도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회가 지금 그야말로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 단체가 벌이고 있는 이 모임이 굉장히 귀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마다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한 곳에서 예배를 하면서, 자, 기본을 찾는 것. 자,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 되고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은 바로 그 기본에 충실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기본이 무너진 사회되다 보니까 남성이 여성이 되고 여성이 남성이 되는 이런 가짜 전도 이런 사회에 살다 보니까 감옥에 가야 할 자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막 떠들고 그 지도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 자, 여기도 결국은 이거를 정화시키고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종교의 힘이 아닐까. 자, 여기에 기독교인들, 기본적으로 기독교에는 뭐 좌파 우파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외친 사람들은 적어도 좌파는 아닌 것 같아. 자, 좌파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게 바로 이런 성차별 없애고 차별 없애자 하는 건데, 말은 좋고 구호는 좋지만 기본으로 들어가면 우리 사회 전체를 뒤집어 버리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나오는 종교 기도자들 다 나왔습니다. 자, 유명 종교 교회 지도자들 다한 목소리로 지금 내고 있고, 다 10월 17일 다 부흥에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지금 좌파들도 섬뜩하지 않을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좌파들이 이재명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기 위해서 뭐 탄핵을 하자라고 하는데, 과거에 우리 국민들이 처음에 쏟아가지고 나갔던 광화문 광장,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2일 날 이걸 아예 작정을 하고 그렇게 모이자 하는데, 그 전에 정광석과처럼 10월 27일 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예배 형식을 보는데 아주 수십만 명 뭐 이렇게 때를 지어가지고 곳곳에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람의 힘, People's Power를 느낄 수 있는 오늘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서 무엇보다도 가장 사람은 사람다워야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 죄와 벌, 그리고 정의와 공정, 이것은 각각 영역에서 기본을 다할 때 우리가 배워왔고 우리가 익혀왔고 또 우리가 가치 기준으로 삼았던 전통이기도 하고 관습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 보면은 자 이게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자 보고 지금 7개 사건에 11개 혐의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자가 추앙을 받고 있다. 자, 개딸 데리러 온 사람들이 자 거기 가서 큰 절을 하고 이걸 뭐 우리 깜짝 놀리고 있습니다. 자, 이 단체가 오늘 가장 순수하게 자 이 종교적인 모임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흐르고 있는 걸 보면은 우리 사회를 기본 바로 잡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과거에 뭐 이 사사기 시대도 보면은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를 지탱해 줄 수 있는 표준이 없으니까 각자 자기 옳은 대로 자기 팔을 자기 흔들어 버리는, 그러니까 지금 가짜들이 진짜 행세를 하는, 자 그러니까 저게 범죄자들이 옳은 의인 행세를 하는, 나라를 파괴하고 있고 법을 무너뜨리고 있는 세력들이 마치 대한민국을 부흥 발전시키는 세력처럼 둔갑해 가지고 나오는 이 시대에 자 가장 기본이 되는 자 이 믿음의 교인들이 나와 가지고 나라를 바로잡고 공동체를 바로잡자. 자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차별, 말하자면은 자 이 여성과 남성은 차별이 아닙니다. 구별입니다. 구별. 처음부터 구별을 해두었다. 남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지 전부 다 하나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곳곳에서 약 역할이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부정하는 세력들, 그러니까 악한 세력들은 악과 선을 뒤집어 버리려고 하는, 바꿔 버리고 하는 자 이런 이 세력에 대해서 이제 강한 지금 여기 이 움직임 반작용으로 나온 것이어서 최근에 이재명 사태와 그리고 이재명의 사법 방해 또 방탄 이런 가운데서 순수하게 종교인들이 나와가지고 이 집회를 하는데 이게 수백만 정도가 모여가지고 이 집회를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굉장히 우리 사이에 다시 한번 불을 놓는 것 같아.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자 우리가 각성을 하자. 쫓지 말고 선동되지 말고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인데 하나 더하기 하나는 열,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이 쏘아왔습니까? 얼마나 가짜뉴스에 현혹되어 왔습니까? 거기에 맨 앞장섰던 사람들 가운데는 기독교인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 보면 어떤 게 선이고 악이고 어떤 게 가짜고 진짜인지를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오늘 광화문 광장을 포함해서 자, 이 오늘 수백만 명이 모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 모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대한민국 국가를 바로 지키는 것은 자, 권력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야당 여당도 아니고 오로지 국민이다. 거기에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기독교인들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